그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구제사역에는 다들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많이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뭐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또 그래도 이 습키친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사역을 지금 꽤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사역이란 여러분 구제는 영어로 charity, alms, 정사님,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헬라어로는 LA 모슈네라고 합니다. 어려운 정사님, 사람들에게 힘들 네?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셨는데 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아, 제가 안 보였어요? 예. 공유, 화면 공유 예,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화면 공유, 맞아. 다시 한번 할게요. 야, 화면 공유가 안 됐구나. 맞아, 맞아. 다시. 잘 됐습니다, 이제. 이제 되네. 어쩐지 이상했어. 플레이 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Case Study of Charity Ministry. 그다음에 구제사역 모델 사례 발표. 저는 여기 2004년 4월 7일에 도착해서 이제 한 지역 내 크라이폰테인이라고 해서 케이프타운에서 약간의 북부 지역으로 한 30km 도심에서 떨어진 그 크라이폰테인 지역에서 특별히 브루큰보시 왈라스틴 스코시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지금 18년이 넘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이 사역을 가족 전체가 다 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곳에서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케이프타운에서 선교를 하셔서 1.5대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계속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는 청소년, 청장년까지 되어서 이들 중에서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같이 하는 우리 같이 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구제사역을 다 잘하고 계세요.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 구제사역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제복지사역에 대해서 뭐 세상의 어떤 그 NGO보다도 더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또 정말로 진실과 또 사랑으로 이 구제사역을 잘 해나가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제가 저희들 좀 그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례를 좀 얘기하면서 좋은 플랫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사역을 좀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제는 영어로 charity, alms이며,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엘레 모슈네라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harity Ministry, 자선단체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구제사역들을 하고 있는 NGO들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다양한 NGO라든지 요즘에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NPC라고 해서 그 사회적 기업처럼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NGO는 아니지만 비영리 사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체들과 달리 우리가 선교사로서 구제사역을 하면 어떻게 차별성을 둬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좀이 시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의 정의, 사전을 보면 구제는 불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언어는 제다카라 합니다. 제다카의 본뜻은 의로운 공의. 히브리 사람들 차원에서는 이 공의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자신들의 공의라고 생각해서 의무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일과한 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제 사역에, 구제에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좋은 의미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제를 통해서 축복의 연결이 오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 사실 은혜의 연결 통로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구제 사역을 헤븐리 커넥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특별히 피선교인들, 선교제의 대상자들, 우리 사역지의 사람들, 성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구제사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선교의 연장이다라고 요즘에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사역을 할때 일시적인 구제사역이 있어요. 이제 일시적인 구제사역을 어떻게 또 부르냐면 구휼사역이라고 합니다. 구휼. 구휼은 재난과 전쟁, 이런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식량들을 공급해 주는 것들을 그런 구휼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올해 이제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비드-19 기간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사역지 어려운 빈민가나 또 모든 남아공 사람들이 3년 하고도 한 3개월 넘게를 락다운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됐었고, 시장이 더 치달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중에 이 가난하고 굶주림에 겪여 있던 환경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발빠르게, 정말 발빠르게 이 코비드-19 식량 지원 사역들을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연합해서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또 그 식량 지원 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짐바브웨 가정이나 우리 사역지의 가정들, 그리고 또 언나던 달또이 백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에 전달하고, 또 이렇게 가정들에게 그 식량 지원 팩을 만들어서 저도 한 3천여 팩을 그 도네이션을 한국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 같고, 현지 도움을 많이 좀 받아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휼사역, 구제사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히스토리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선교의 플랫폼이라 할수 있는 것이 저는 수프 키친. 여러 개 이제 여기서는 수프 키친은 무료 급식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그 무료 급식소라고 하지 말고 저희는 수프 키친이라고 하는데, 이 수프 키친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수프 키친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에서부터 발전이 돼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숲키친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사실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가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자본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조금씩 진행할 것지만, 본격적으로 숲키친이 사회에 나타나고 진행했던 것들은, 운영이 되었던 것들은 1929년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경제 대공황 때 그래도 우리 교회들이나 또 믿음 있는 자선단체에서 이 숲기친을 운영했는데, 숲기친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저렴해서 물만 넣어서 수프하게 되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수프는 물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 때문에 이 미국 전역에서 이 대공황 시기에 어려운 가난한 민중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숲기친이 무료 급식소가 많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례는 이제 밥보 공동체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선교 선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남아공에서도 제가 이제 이걸 많이 찾아봤는데, 남아공에서도 이 숲기친이라고 해서 쏙 곰바이스, 아프리칸스로는 쏙곰바이스라고 하는데, 쏙곰바이스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나 찾아보니까 1980년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아파트 한창이던 시대에 요하네스베그에서 그다음 케이프타운이나 더바이 이 대도시에서 교회나 자선단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적인 지역 공동체에서 가난한 빈민들, 또 노숙인들, 그다음에 그 광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숲기침을 교회나 대부분 이 케이프타운 우리 남아공 같은 경우 교회 중심으로 하나의 그 백인교회에서 의뢰하는 어떤 의미로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오래된 우리 한 15년 정도 되신 선교사님들은 이 아프리칸스 교회들이나 아니면 백인교회들 보시면 이런 자선활동들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해왔고 교회마다 습기친 운영했던 어떤 역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공에서는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어떠한 활동들로 안에 의무적으로 교회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흑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994년 흑인 민주정부에서는 사회복지부에서 소셜 웰페어 디파트먼트에서 지역 사회 양성 프로그램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숲기친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줬고 양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이콥 주마라든지 지금의 이르는 라마포사까지 이를 때 굉장히 흑인 정부의 이 부패, 재정 부패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니 민간까지 굉장히 많이들 오염이 됐어요, 부패. 그래서 이 사실 이번에 저도 이 숲키친을 많이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는데 쉽게 저도 어플라이를 해서 소셜 디파트먼트 그란트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커넥션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커넥션에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생각보다는 여기가 많이 좀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지 않구나.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는 2020년 3월 27일부터 시작된 그 락다운과 코비드-19 이후로 굉장히 많은 NGO나 NPC가 생겨나면서 이 숲기친을 지역사회, 지역양육사업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 단체들을 제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또 현지 조사를 했을 때 잘하고 있는 곳도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타운십 안에서 숲기친들은 아주 영세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또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숲기친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OVID-19 팬데믹에 일어난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는 많은 자선단체나 NGO, NPC, 비영리단체가 현재 여러 형태의 feeding schemes, 이제 먹이는 사역들을 그리고 민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Charity Ministry for Mission Platform, 숲기친 미니스트리. 제가 오늘 여러분의 사례를 발표하고 싶은 제목이기도 해요. 선교 사역의 플랫폼으로서 구제 사역이 이 숲기친 사역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저는 숲기친 사역을 하나의 선교 사역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숲기친에서 만들어지는 숲과 같이 자선 우리 같이 하는 동역자들 모습이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숲기친 얼마나 좋아하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희들 우리 선교사님들 아시겠지만 타운십의 하나의 문제점이면 주말에 부모들이 아이들 케어를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대부분의 타운십 부모들이 술 취해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드렁큰한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육체노동에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일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은 또 주일까지 애들이 잘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이 숲키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키친 한 하나의 사역이 선교사역의 어떤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숲키친의 어떤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우리 지금 네 군데 숲키친에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만들어요. 커리도 하고 치킨 커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치킨 숲도 하고 또 옥스테일 숲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참여하는 분들도 마마들도
많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여간다라는 좀 장점이 있죠. 저희들이 이뭐 여러 가지 재료들 또 그리고 그릇이라든지 수저라든지 다 공급하지만 관리하는 게 쉽진 않지만 또 이렇게 키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키친은 저는 원래 사실은 어린이 사역을 계속 전문했었고 어린이 사역만 지금 벌써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사역과 수업 키친 사역을 컴바인했어요. 합력 같은 플랫폼을 다시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컴바인해서 사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Children Ministry, Sunday School 사역을 계속 해왔고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4년까지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어린이 사역을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 사역, 어린이 예배 사역, 어린이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자랐던 청년들이나 자랐던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의 어떤 청장년이 됐지만 동역자리들에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학이 동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사역들을 또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 많은 아이들에게 다줄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을 나눠서 또 좋은 수업과 좋은 음식으로 아이들 공급해야겠다는 필요를 많이 느껴서 숲기침 사역을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숲기침 사역을 할수 있었던 근간은 저는 이게 푸드 도네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스파라는 지역에서 그 슈퍼마켓에서 푸드 도네이션을 매주 목요일날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빵과 여러 가지 야채와 또 베이커리와 그로서리와 여러 가지 음식을 받았어요. 이걸 다잘 배분해서 숲키친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도가 가능했었죠. 체리티 미니스트리 중에 숲키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군데가 샬롬 센터에서 샬롬 숲키친, 그다음에 카크폰테인 지역에서는 카크폰 숲키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월라스나 지역에서 시노부요 숲키친, 그다음에 블루큰복시 지역에서 빅토리에 디투에어 숲키친이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이 숲키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지역이 각각 개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오히려 그렇게 잘 이루어 센터가 있는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의 숲키친,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 카크폰테인이나 시노부요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공동체와 운영하는 숲키친, 그리고 빅토리 에듀케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숲키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디퍼런트한 숲키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서포트 미션은 여러분, 저희 우리 WMF에 같이 기도하는데 쉐어링, 케어링, 유니티 이 가치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오브 미션. 저희는 사실은 이 숲키친의 어떤 비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to enable sustainable progress in the disadvantaged and underprivileged communities through the empowering children and women, the elderly, the youth and disabled people living in poverty and to become the agent of their own transformation as kingdom of God and make sustainable progress in overcoming desperate hunger and poverty through the effective caring, sharing, and supporting in gospel.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빈곤에 처한 어린이나 여성, 노동, 노인,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로서 변화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임파워링을 해주고 불우하고 소외된 이 커뮤니티로부터 가능한 발전을 만들고 복음 안에서 효과적인 돌봄, 나눔, 지원 사역을 통해서 절망적인 기회와 빈곤을 극복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좀 도모하는 것이 이 숲진 사역의 어떤 비전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우리 숲키친 동역자들, 코디네이터, 오퍼레이터, 패실러레이터들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계속 공감해주고 1년에 몇 번씩 다시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역으로 자기들이 돌보고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모티베이트 시켜주고 웨이크업 해주고 인스퍼레이트 해주는 것은 저의 임무이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도론 미니스트리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출도론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샬롬 센터에서 아이들과 하는 어린이 사역들. 숲기친과 함께 어린이 사역이 같이 가는데요. 숲기친 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 예배 드리고 예배 사역을 합니다. 모든 숲기친이 다 똑같이 그래요. 예배 사역을 반드시 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이 숲기친 사역이 육의 양식만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간하고 영의 피로를 공급받는 어떤 플랫폼이 되기를 원해서 어린이 사역과 어린이 예배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꼭 갖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숲기침을 해요. 그동안 준비했던 숲을 먹이고 애들을 빵을 먹이고 여러 가지 메뉴를 또 먹이고 그 먹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분반 활동들을 합니다. 이렇게 9세 이상 여자, 보이, 남자 이렇게 나눠서 그룹 불려 나눠서 또 이렇게 2부 활동들, 주일학교 활동들을 하고요. 그래서 네 군데 디퍼런트 숲기친에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서로 먹이고 그 사랑 준비한 음식이나 다른 메뉴들로 그들의 가족들을 케어합니다. 이제 이 카크폰테인 숲기친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지금 8년 거의 9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4년에서 5년이 다 넘었습니다.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없어도 숲기친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고 자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재료들이나 이런 걸다 공급을 해주죠. 공급해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들의 언티들이, 마마들이 먹이고 입히는 거 안에서 아이들 또 믿음도 자라게 되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키치 어린이 미니스트리라는 출돈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사랑도 느끼고 말씀도 배우고 양육도 되어가면서 거기에 영양 공급할 수 있는 숲과 양식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아주 커뮤니티들이 웰컴하고 있고요.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감사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었던 어떤 좋은 근간은 저도 푸드뱅크처럼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저희들은 마직포레스트라고 해서 벨케다크라는 더반빌의 지역에서 2007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네 트롤리 이상의 브레드와 베이커리와 야채들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들이 한 번도 빼지 않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한 15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그 재료들을 받는데 받으면 저희들이 다 분류 작업을 해요,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서 빵은 빵대로, 숙제로는 숙제로대로.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수프 믹스 같은 곡물류들은 저희들이 사서 준비를 합니다만, 또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죠. 조미료라 이런 것들을 하지만 반드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지역사회에서 이 슈퍼스파에서 슈퍼마켓 배반비를 아주 잘 사는 백인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층 더반비를 가지고 부자촌 동네예요. 하나의 문예 안에서 제가 현지교 교회 출석하던 앵글리칸 처치에 또 우리 여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계속 공급해 주셨고 이분이 또 저희 사역지를 한번 순방을 하셨어요. 투어를 한번 같이 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해 주셨는데 그게 벌써 이제 15년이 돼 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음식만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눠주다가 지금은 이것들을 활용해서
9년 전부터 이 숲키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군데의 숲키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슈퍼스파에서 두 군데가 더 연결이 돼서, 세 번에 걸쳐서 수목금, 스파, 퀵스파, 슈퍼스파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에서 이렇게 음식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리하고 분류하고 나누는 것도 디스트리뷰션도 하나의 사역이 되어 가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백인 지역에서도 이 푸드뱅크나 다른 자선단체에 많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매번 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고 받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감사하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페이스북 리스트를 좀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이분들하고 이 도네이션 해주는 슈퍼스파하고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리포트도 제출을 하고, 사역 보고서도 제출을 하고, 편지도 제출하고, 1년에 한 번씩, 이 오너들도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신뢰를 한번 받으면 꽤 오래 가죠. 근데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슈퍼스파에서 이 자기네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학교 구두 나눠주기 사업에서 저희들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300컬레 넘는 구두를 도네이션 받아서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에 나눠주고 학교에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저희들 또 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하고 나서 꼭 인스타그램에다가 태그를 걸어줘야 돼요. 슈퍼스포 땡큐 뭐 이렇게 하든지 가서 그분들도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또 태양광 사역도 마찬가지로 또 커뮤니티나 지역 교회들을 서포트하는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불, 이렇게, 블랑켓을 많이 보내주세요. 커뮤니티에도 블랑켓을 나눠주는 이 구제사역이 계속 진행도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제사역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9년 뭐 진행했고 다른 데 4년, 5년 지냈는데 어려움이 많죠. 사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 물질이 들어가면 변심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많이 속이고 또 오래 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많이 키워놨는데 가지고 도망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자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샐러리라고 해서 돈을 주진 않아요. 수고료는 주는데 스타이픈이라고 해서 봉사료처럼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샐러리, 웨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숲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인분, 200인분 숲을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한 노동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라든지 물값이라든지 또 이제 재료비는 재료는 저희들이 공급해 주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수고료 이런 것들은 재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느끼는 게또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역자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헌신자로 키우기는 쉽진 않더라. 다 같이 우리 어린 사회에서 자랐던 청년들이 발런티어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했는데 헌신자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했던 것이 저는 이 북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북부를 크라폰틴 북부를 시작을 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북부 사역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줌이나 아니면 왓츠앱 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북부 청년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스몰 그룹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흥되기도 했었고 이 그제 자란 친구들이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모임을 갖고 우리 이정욱 선교사님, 이현수 선교사님 같이 해주셨는데 같이 우리 리트릿도 이제 작년에 했었죠. 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코비드 잠깐 할수 있는 시기에 또 리트리트도 했고 그래서 저희 센터 안에서 저희 숲키친 발런티어를 섰던 친구들이
이렇게 다시 이 스몰 그룹이 돼서 바이블 사역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북부 패밀리가 하면서 이 스몰 그룹이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더 끈끈해지고 이들이 이제는 좀더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숲기치는 어린이 사역에 시키지 않아도 와서 발런티어가 되고 할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계속 이 친구들이 계속 이 사역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저희들이 이제 북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부터는 우리 북구 사역을 하는 마마들, 특별히 언티들, 레이디들이 이제 같이 함께 북구 사역에 이제 같이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북구 사 우리 숲기친에 참여하는 발런티어들이나 이 지역사회의 마마들, 언티들이 이렇게 함께 또 말씀으로 같이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의 양육을 나누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들이 또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복구 사역을 통해서 또 자라나면서 서로 더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플랫폼이 이 숲키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숲키친 어떤 이 숲키친의 어떤 키 엘레멘트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키 엘레멘트 저는 이 다섯 가지 CEO가 있어요. 5 CEO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커넥팅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선교사는 커넥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선교를 통해서 연결해 준 연결자. 또,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줘서 그 은혜를 맛보도록 하는 연결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들이나 또 도움의 손길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자. 이 커넥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커넥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코디네이팅이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팅. 우리는 이제 영어로 코디네이팅이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이제 사전에 보면 조화를 이루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코디네이터라는 명사에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어떤 뜻도 있냐면 대등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터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종속적인 관계에서는 코디네이팅이 잘안 돼요. 서로 인정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오가나이징하고 어레인지하는 것이 바로 이 코디네이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디네이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숲키친이나 구제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잘 어레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잘 찾아내야 되고 어느 곳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서 사역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지, 어레인지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언제 시에 사람들의 필요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가나이징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동역자들을,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한 5년, 4년을 제 혼자 이 코디네이팅을 했어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숲키친의 오퍼레이트들을 다 코디네이터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코디네이팅 할수 있도록 어레인지하고 우리 잘 오가나이즈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적절하게 그 은혜가 끼쳐야 될 곳에 가게 하는 역할을 이 코디네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퍼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선교가 이제는 남아공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는 선교회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선교를 할수 있어요. 이 4년 정도 진행된 신호부여 숲기침 같은 경우는 이 마마가 얼마나 헌신을 하든지
다른 여러 단체들과도 협력을 해요. 다른 NGO와도 협력을 해서 이제는 저한테 우로스에서 수급을 받아서 저에게 공급을 해줘. 우로스에서 진행하는 숲 비딩 같은 스킴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는 것들을 저한테 이 큰 20리터짜리 한 통의 숲을 전해주면 또 저는 또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들이 되어가는데 또 숲지층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협력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선교들은 좋은 플랫폼으로 저는 이 숲지층 사역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팀사역 중에 하나인 콜라보레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하는 관계. 사실 코퍼레이팅까지는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콜라보레이팅은 소명이 달라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휴먼 라이트 자선단체에서 또 같이 가는 길은 다르지만 협력할 때는 또 같이 협력을 해요. 특별히 우먼 미혼모 사역 같은데 음식을 나누는 일에는 같이 협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협업하는 것까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좀이네 가지 키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Connecting, Coordinating, Cooperating, Collaborating. 이네 가지가 있고, 근데 네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흑인이나 우리 타운십에서 이 우리 사역지에 있는 흑인이나 컬러들이 가장 잘못 해온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파트 헤이크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통하는 스킬이 약해요. 제대로 표현할지도 모르고, 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숲키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넥팅 할 때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해야 제대로 좋은 곳에 바로 연결이 되고 더 은혜의 연결이 많아지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숲기침에 있는 분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코오디네이팅도 잘 되고 코오퍼레이팅도 잘 되고 콜라보레이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기침이지만 자주 만나서 자주 소통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툴, 여러분 왓츠앱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의 좋은 코스가 저희는 북부 사역을 통해서 바이블 사역을 북부 패밀리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가니까 오히려 더 자생하는 또 자원하는 자립해가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키 엘리멘트를 커넥팅, 코디네이팅, 코오퍼레이팅, 콜라보레이팅, 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제션 이제 하자면 포스트 팬데믹 에라,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MZ세대 뭐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큰 단위로 만나서 집회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다들 작지만 더 깊게, 작은 그룹이지만 더 자주, 더 깊게 관계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겠고,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주제로 더 넓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짧은 시간 만나도 좋지만 자주 만날 수 있다면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coordinate, cooperate, and finally collaborate his mission together with our consistency,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이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숲기친이라는 구제사역이 일시적이 되면 하느니만 못해요. 저희 숲기친 하다가 여러 번 겪어봤는데 이걸 뭐 오래 못하면 한 2개월, 3개월, 6개월도 못하면 이제 오히려 하는 만 못하고 오히려 많은 것에 오히려 더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꾸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구제사역에는 중심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선교할 때는 must do it with truth and love.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행함과 이제 진실함을 하자, 행과 사랑을 하자는 게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진실과 사랑으로 또 행함으로 이 사역들을 기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퍼런스로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읽었던 책이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나중에 뭐 구제사역에 대한 제가 지금 글을 써놨는 게 있는데, 또이 논문들을 좀 보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과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환대와 구원이라는 세부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부흥강사님들이 오시거나 교회에서 공회하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제 요즘 공개하다는 말 거의 교회에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환대를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조탕을 먹이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조슈아 지프라는 작게 사역자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구제 사역하는 부분과 선교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